안녕하세요, 다니엘욱입니다. 몇 달 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네요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.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화장실만 가면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서 막 화장실 바닥에 드러눕고 하는 롤리폴리를 다시 쓸 때까지 문을 닫고 샤워를 해볼 겁니다. 그러면 문을 닫고 샤워하는 동안 롤리폴리는 뭘 할까? 라는 주제의 영상입니다. 제가 샤워를 하고 물 소리가 나는 순간부터 롤리폴리는 관심이 없으며 열심히 뛰어다니네요. 롤리폴리는 물을 그렇게까지 싫어하지 않고 막 화장실 바닥에 물이 있어도 막 물을 막 적셔서 막 발바닥 핥기도 하고, 화장실 앞에 규조토가 있는데 그 규조토에 발바닥을 짚고 그걸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. 저는 온수파라서 온수가 나올 때까지 샤워기를 틀어두는데 그 샤워기를 틀어놓으면 그 물을 바닥에 맞고 이렇게 튀어오르는 물을 약간 미스트처럼 맞으면서 뭐 알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, 그게 고양이의 매력이긴 하지만 다른 집 고양이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. 사실 처음으로 아이폰으로 영상 촬영해보는데 생각보다 엄청 깔끔하고 잘 나오네요. 역시 아이폰 11 프로 좋습니다. 물소리가 멈추자 롤리폴리가 화장실 문만 바라보고 있네요. 이럴 줄 몰랐는데, 출근할 땐 완전 관심도 없으면서 불러도 쳐다보지도 않으면서. 자, 이제 문 닫고 씻었다고 짜증내는 김롤리 김폴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보시죠. 마지막에 씻고 나오는 얼굴이 나와서 다른 영상으로 대체했는데요. 다 여러분 눈을 위한 거예요. 알고 계시죠? 이쁜 일몰 보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다니엘욱이었습니다.